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대전에서 오프스타로 왔던 우리 홍정기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저희가 사실 준비한 노래가 따로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또 어르신들 또 계시고 해서 곡을 좀 바꿨습니다. 김종호 씨의 노래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. 하얀 나비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박수 박수 한번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.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박수.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. 네. 내 고향 충청도라는 노래 같이 불러주세요. 토비타니까요, 그렇죠? 네. 자, 함께 하겠습니다. 자, 박수. 일사운 테테 비나 내려와 살다 정든 곳
도메나 산골 태어난 곳은 아니었지만 나를 키워준 고향 충청도 내 아내와 내 아들과 셋이서 함께 가고 싶은 곳 농가 맛사이 작은 초가지 내 고향은 충청도라오 어머니는 밭에 나가고 아버지는 장에 가시고 나와 내 동생 농기를 따라 메뚜기 자리 하루가 갔죠. 동부밖에 기차 정거장 언덕 위에 하얀 예배당 내가 다니던 국민학교는 동네서 제일 큰 집이었죠. 내 아내와 내 아들과 셋이서 함께 가고 싶은 곳 농가 맛사이 작은 초가지 내 고향은 충청도라고 자 이제 여러분 같이 내 아내와 내 아들과 여러분과 셋이서 함께 가고 싶은 곳 농가 밭사이 작은 초가지 내 고향은 충청도라고 대전이라고 감사합니다. 행복하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이인조 컴퓨터 밴드였습니다. 노래 선곡이 아주 좋으네요. 네. 앵콜 원하시는 분들만 박수 좀 한번 보내주세요. 저희는 사실 이런걸 기대하고 있는데요. 그러셨어요? 네, 사실 마음을 알았어요. 오늘 그 선곡된 곡이 먼지가 되어 뭐 이런 곡이었거든요. 근데 잘 모르시잖아요. 즉석에서 바꿨습니다. 동네 주민들이 좀 좋아하시는. 그거 가능한가요? 10월의 마지막 밤을 신청곡을 해주셨는데 한 소절만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. 이 노래죠. 10월의 마지막 밤을 됐습니다. 여기까지. 왜냐면 저희가 준비된 곡이 있으니까 다음에 꼭 한번 정말 좋은 노래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.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사람 간의 조율 같아요. 그래서 조율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따라서 아름답게 사는데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보니까 저희가 오히려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고맙고요. 조율이란 노래로 끝으로 불러가겠습니다. 고스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
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.
네, 어쿠스틱 밴드였습니다.